붙어봐. 너 동아리 어디 들어가고 싶냐? 딱히 없는데? 어떤 데를 들어가야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할까? 야. 최고 인싸들이 다 모인 영화 감상 동아리. 아우씨. 우악의 전설 임재범도 인정했다는 보컬 동아리. 나한테는 어떤 동아리가 어울릴까? 야, 3인놀이가 어때? 덩기덕군덕? 악기에 별로 소질이 없다. 어? 테이다. 동아리 지원하는 건가? 나도 해야지. 동아리 가입하게? 네. 오디션 때 악기 갖고 오는 거 잊지 말고. 악기요? 오케스트라. 뭐하지?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. 뭐 그런 걸 걱정해. 오디션 볼 부르면 죽어라 연습하면 돼. 내가 악기 좀 하는 거 알지? 내가 책임지고 알려줄게. 진짜가? 그럼 진짜 형 믿어. 형 믿는다잉. 그래. 역시 학준이는 내 진정한 친구다. 일단 쥐는 법부터 알려줄게. 보이지? 이렇게 잡는 거야, 이렇게. 해봐. 아, 중요한 건 표정이야, 표정. 표정?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. 스무스? 스무스하게. 아이, 자. 뭐해? 아, 진짜 못하겠다. 아니, 왜 못해? 끊어지 못 자는데. 아, 진짜.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? 좋겠다. 나 어쩌노? 걱정 마. 잘할 수 있어. 지금부터 오디션 시작할게. 뭐고? 공개 오디션이었나? 아, 긴장되네. 다음. 절대 응감 김학준 파이팅! 너는 악기 말고 콜라 처음 마시는 원신 연기해봐. 네? 테이다! 어쩜 테이는 못하는 게 없을까? 천상의 멜로디라는 게 이런 건가? 1학년들 좀 하네. 다음. 그래.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최선을 다해보자. 악기는? 테이를 위한 연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연주다.
웬일이야? 그냥 뭐하는데? 오디션 잘 봤잖아. 응. 근데 오카리나가 필요 없던데.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다. 형님이 인심 썼다. 이거나 먹어라.